한국의 민화는 무명 작가들이 발전시킨 독특한 회화 양식으로 조선 왕조 후기 18세기와 19세기의 문화와 미술의 경향을 반영해주고 당시의 소박한 미의식을 솔직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민화는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장식화로 그 쓰임새는 각양각색이지만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고운 색과 기복적이며 희화적인 내용의 그림들이 등장한다. 꽃과 새를 함께 그린 화조화는 민화 중에서도 가장 풍부하고 화려한 색채 감각을 담고 있다. 화조화는 홀례를 올린 신랑 신부의 생활 분위기를 감싸주기 위한 그림이다. 모란은 옛부터 부귀 안락과 남녀 화합을 상징하는 꽃으로 모란도는 대개 밑둥에 괴속을 두고 탐스런 꽃송이와 넓적한 잎사귀를 장식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모란도에는 벌과 나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이 대형 병풍 그림은 홀례 때 그 배경을 장식하는 데 사용했다. 연꽃은 옛부터 불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군자의 꽃이라 하여 한국 남성들이 좋아했고 이 때문에 연꽃 그림도 유행했었다. 연화도는 연꽃 외에 고깃대와 물새, 나비들이 놀고 있는 연당 풍경을 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색채는 다른 민화와는 달리 담담한 중간색을 사용하여 화면 전체에 청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연꽃 병풍은 여름철 무더위가 계속되는 동안 집안을 장식하는 피서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한국 민화에서 보는 독특한 순수성과 순진성. 그것은 혜택받은 자연 환경 속에서 대자연의 섭리에 자기를 맡기고 대자연의 철학 속에 귀의하려는 한민족의 낙천적 세계관의 구현이며 이 같은 감정은 다른 회화, 조각, 공예, 건축 등의 분야에 그 기본이 되고 있다. 한국의 민화는 미적 표현이나 생활 공간의 미화 못지않게 일상생활의 행복을 희구하는 현실적 기능을 우선으로 했다. 학문을 숭상했던 조선시대의 서재는 내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또한 자연 환경이 수려한 곳에 향교를 세워 선비들은 여기서 실을 벗고 서재에는 문방이나 여기를 위한 기물 이외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책거리 그림은 유교 사회의 문인 취향에서 비롯되어 서재의 기물을 주된 소재로 다루었으며 글공부를 좋아하고 적극 권장했던 당시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 책거리 그림은 형태의 표현에 있어 사실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유롭게 과장하거나 단순화시킨 경향을 보여준다. 가까운 면이 크고 먼 곳이 작은 것이 아니라 먼 곳이 크고 가까운 곳이 작은 역원근법의 표현으로 책 쪽에서 서재를 내다보는 듯한 특이한 효과를 나타낸다. 문자도는 유교의 윤리관을 나타낸 여덟 글자의 자획 속에 그 글자와 뜻이 맞는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이 문자도는 자획 속의 그림들이 밖으로 나와 글씨의 뜻과는 관계없이 차츰 미술적 양상으로 모양이 바뀌었다. 이 문자도는 주로 아이들 공부방을 장식하는 데 사용됐다.
호피 장막도는 원래 단순히 호피로만 연결시킨 그림이었는데 후일에 다른 화가가 중간 부분을 잘라내고 문방구류를 그려놓은 것이다. 한국 민화의 소재들은 화적, 동물, 문자, 서수, 필상, 산수 등 거의 생활 전반을 망라하면서 상서로운 대상을 묘사하여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살찐 잉어떼가 논이는 평화로운 수중세계를 그린 언학도는 다람을 상징하며 옛날 등남을 바라는 인부방에 장식했었다. 이 어해도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본 장면을 한데 어우러지게 그렸는데 물고기의 종류도 민물과 바다의 구별 없이 등장시켰다. 하늘로 올라간 잉어가 용으로 변신한다는 고사에 따른 이 양리도는 입신 출세를 기원하는 그림이다. 고래로 한국의 호랑이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맹수가 아니라 나쁜 귀신을 막아주고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영물로 인식되어 왔다. 이 까치 호랑이 그림은 민화 가운데 가장 독특한 유형을 이룬다. 민화의 호랑이는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아주는 벽사의 역할을 하는 서쪽의 방위신이며 까치는 선왕신의 심부름꾼으로 상정되고 있다. 신통력을 발휘하는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은 가뭄에 피를 내리게 하는 신령스러운 동물로서 민화 속의 용은 동쪽의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강한 느낌의 원색을 사용하여 밝고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낸 주작. 주작은 남쪽의 재앙을 그리고 현무는 북쪽의 재앙을 막아준다. 시대가 흐르면서 호랑이와 용의 모습도 차츰 해학적으로 변모되었고 사신 중에서 용과 호랑이가 따로 나와 쌍을 이루며 벽사의 기능을 이 두 신이 도맡는 것으로 변형됐다. 이렇게 한국의 민화는 벽사, 고복의 주화, 장식화 등 한민족의 사상, 신앙, 세계관, 인생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민족미술의 보다 기층적인 양상을 드러내면서 제작되고 발전했다. 민화의 소재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수화는 실경을 묘사한 것이 대부분으로 이 금강산도는 산봉우리와 기암을 의인화했으며 그 아래 무수한 괴봉 기암이 첩첩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다. 산수화의 대부분이 이같이 필법이나 구도가 극도로 자유분방한 속필로 실경을 그리되 대담하고 약간 도식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하는데 민화의 묘미가 있다. 이 수렵도는 등장인물이 호복차림이어서 호렵도라고도 하는데 사냥은 수묵이나 담채로 대충 처리하고 인물은 다채색으로 호화롭고 세밀하게 묘사했다. 수렵도는 용맹의 표현으로 무관이 거처하는 방이나 군사시설 등의 장식용으로 사용했다. 1월도는 임금이 앉는 용상의 뒷면을 장식하는 그림이다. 하늘에 있는 붉은 태양과 흰 달은 각기 왕과 왕비를 상징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성스러운 오봉산도 역시 왕을 상징하고 있다. 짙은 청록색을 구사하는 것이 관례인데 한 마리의 동물도 보이지 않는 전경은 독특한 환상의 세계를 열어놓고 있다. 소나무와 학, 대나무. 해와 구름, 산과 바위, 물. 천도복숭아, 노루, 불로초와 거북은 옛부터 오래 산다고 믿어왔다. 불로 장생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공통된 꿈을 그림으로 나타낸 장생도는 선경의 모습을 극채색으로 호화롭게 처리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그림은 주로 상류층의 세화로서 정초에 집안을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다. 원시 종교의 한 형태인 무속신앙은 과거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생활문화를 지배해왔다. 맹수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호랑이를 사람과 깊이 정든 짐승으로 변신시킨 산신탱화는 옛날 한민족의 민간신앙의 한 면모를 드러낸다.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지 1500여 년. 당시 불교는 서민층의 종교이자 생활이며 문화였었다. 그래서 수많은 불화가 서민들의 시주에 의해 그려졌고 훌륭한 작품도 많이 탄생했다. 불화에는 본전불의 뒷면을 장식하는 후불탱화, 예배용 탱화, 그리고 어려운 불교의 교리를 쉽게 전달해주고자 그린 교화형 불화가 있다. 불화는 불교적인 이념과 예술성이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표현되었느냐가 성작으로서의 기준이 된다. 80년생을 오로지 불교의 감동적인 성작을 그리기 위해 노력해온 만봉 스님. 불교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토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가장 성공적인 불화란 이 괴로움에서 해탈할 수 있게 하는 장면을 가장 멋있게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작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적인 이념을 찾아내어 감명을 받고 법열을 느껴 종교적인 실천 행동을 하게끔 하는 데 뜻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불교적인 이념이 가장 잘 압축된 그림은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전기를 가장 감동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부처님은 바로 불교적인 이념을 가장 잘 수행한 분이기 때문이다. 민화의 강렬한 특징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설제법이라 할 수 있다. 민화는 정통 회화에 비해 강한 느낌의 원색을 대담하게 사용하여 강하고 밝은 장식적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야하지 않아 한국적인 점잖은 품위를 지켜준다. 이러한 민화가 갖는 생활예술의 분위기를 현대 한국 미술가들도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중 현대 원로 화가 김기창 화백은 유난히도 민화에 대한 애착심과 정통 회화의 이름 밑에 일생을 분방한 실험 정신으로 일관했다. 그의 작품 바보 산수화는 그것을 말해준다. 그는 한국 민화에서 보는 독특한 순수성과 순진성, 격조 높은 해악, 꾸밈새 없는 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각도에서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화풍을 창조해 가고 있다. 한국의 민화는 주로 서민 화가가 서민들의 필요에 따라 그렸던 그림으로 조선시대의 정통 회화와 함께 서민들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지극히 한국적이며 토속적인 미의 세계를 형성했던 것이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우리 전통 문화의 한 유산으로서 우리 자신을 단순하고 솔직하고 소박하게 표현해준 하나의 뚜렷한 장르인 것이다.